30도를 웃도는 열대의 더위 속에 인구 600만의 거대 도시 방콕은 이국의 정치를 물씬 풍긴다. 힌두의 신을 모신 에라완 사원에서는 태국 전통 무용을 구경할 수 있다. 환락시설로 유명한 팟봉의 밤은 방콕의 또 다른 얼굴이다. 방콕의 밤 풍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푸짐한 먹거리다. 거리 곳곳에 펼쳐놓은 노천 식당에서는 태국 각지의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은 주변국의 문화를 흡수, 지방마다 독창적인 음식 문화를 발전시켰다. 수많은 강과 수로가 펼쳐내는 인도차이나 음식의 낙원. 세계 최대의 불교 국가 태국으로 맛의 여행을 떠나자. 태국은 인도차이나의 한가운데 자리한다. 52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국토는 북쪽으로 미얀마,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메콩의 물줄기를 따라 동쪽으로는 라오스, 캄보디아와 닿아 있다. 중부지방의 대평원을 적시는 짜오프라야 강이 태국만으로 흘러들면서 약 1800km의 해안선을 따라 남으로는 말레이시아와 접한다. 이런 지리적 특수성은 주변국의 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 자신의 독자적 모습을 만들어낸 태국 문화의 배경이 됐다. 태국은 인도차이나의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일종의 문화 용광로 역할을 해왔다. 동양의 베니스라 불리는 물의 도시 방콕. 방콕의 심장을 흐르는 짜오프라야 강은 대도시 방콕을 살찌우는 풍요의 원천이며 왕국의 젖줄이다. 짜오프라야 강을 따라 수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오가고 그 강물은 고대 아유타야 왕국의 땅으로 이어진다. 타난첸 사원. 14세기에 지어진 이 사원은 18세기 미얀마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돼 지금은 얼굴 없는 불상만이 남아있다. 18세기 미얀마의 침입으로 왕국의 중심을 방콕으로 옮길 때까지 약 500년간 번영을 누렸던 아유타야. 인구 100만이 넘는 인도차이나 최대의 도시를 건설했던 아유타야 왕국의 힘은 중부지방의 기름진 땅과 풍부한 물에서 비롯됐다. 짜오프라야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중부의 대평원은 세계 최대의 쌀 생산지 중 하나다. 태국에서는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4월과 5월 사이에 모를 내고 11월 건기가 시작되면 수확을 한다. 추수를 끝내고 모내기를 기다리는 동안 농부들은 채소 농사를 지어 농가의 수입을 올린다. 아유타야의 너른 벌판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농부들. 이들의 점심 식사는 가공되지 않은 중부지방 음식의 원형을 보여준다. 밥은 태국인의 주식이다. 중부지방에서는 밥을 고슬고슬하게 짓기 위해 밥물을 따라낸 뒤 뜸을 들인다. 밥물은 우리나라의 숭늉처럼 쓰인다. 레몬그라스와 라임 나무 잎이 내는 독특한 향을 가진 갱솜은 맵고 짜고 신 태국 요리의 기본이다. 크라파오 잎을 넣어 비린내를 없앤 민물 생선 볶음을 밥 위에 얹으면 훌륭한 덮밥이 된다. 돼지고기 빡가똥국은 덮밥과 함께 태국 서민들의 식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다.
바깥동은 양념 없이 소금에만 절인 김치와 맛이 흡사하다. 기후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중부지방의 음식은 짜고 맵고 시고 단 것이 특징이다. 태국 중부지방의 풍부한 쌀 생산은 쌀국수 문화를 발전시켰다. 깨떼오라 불리는 쌀국수는 밥과 함께 태국 사람들의 주식이다. 쌀국수는 가정에서 직접 만들던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국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다. 태국 쌀국수는 면의 크기에 따라 수십 가지가 넘지만 면이 가장 가는 센미, 중간 크기의 센넥, 그리고 센야이라 불리는 굵은 국수가 가장 일반적이다. 아니 센렉. 센렉. 존야이 콘 땅 지역 거 니욤 보리폭 센. 아니 마크 디숫. 타 나이 멍 루옹 르 나이 풍케프 자 니욤 긴 센야이. 쌀국수는 중국 문화권에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지만 나라마다 요리법과 맛이 다르다. 태국의 대표적 국수 요리인 볶음국수 파타이. 코코넛 설탕물로 면을 부드럽게 한 뒤 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파타이의 특별한 맛은 푸짐한 재료에서 온다. 달걀 두세 개를 국수와 함께 4, 5초 동안 볶은 후 콩나물과 파를 넣으면 달고 새콤한 맛의 볶음국수 파타이가 완성된다. 깨떼오남이라 불리는 국물국수 역시 태국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다. 국수의 면은 채소와 함께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낸 뒤 각종 양념으로 간을 맞춘다. 국물은 돼지뼈나 닭뼈를 우려낸 물을 사용하는데 각종 채소와 향신료를 넣어 국수의 특별한 맛을 결정한다. 돼지고기 국물국수인 남똥무는 돼지뼈를 서너 시간 고운 물에 파인애플, 생강, 팍취 등을 넣어 향을 낸다. 특별한 향이 나는 채소인 팍취는 뿌리채 사용한다. 국물에 빨간색을 내기 위해 돼지고기 피를 넣는 남똥무는 태국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음식 중 하나다. 물들이 만나는 정거장이라는 뜻의 담넌 사두업. 수상시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좁은 수로를 오가는 배들은 중부지방의 너른 들에서 생산된 채소와 과일들을 실어 나른다. 태국 서민들의 삶과 함께 해온 국수는 만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먹기도 간편해 이제 바쁜 도시인들의 패스트푸드로 자리 잡았다. 음식의 패스트푸드와 경향은 태국의 대도시 어디에서든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바쁜 도시인들은 집에서 요리하기보다 시장에서 파는 간단한 요리를 즐기고 있다. 열대의 더운 날씨는 음식의 패스트푸드화를 더욱 촉진시킨다.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는 노천식당이나 야시장은 태국인의 삶의 일부분이 돼 있다. 야시장에서 아침거리를 사가는 주부의 모습 역시 대도시의 익숙한 얼굴이다.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대도시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들을 만나게 된다. 끝없이 이어지는 수로를 따라 열대의 과일들이 자라고 사람들은 전통적인 삶을 살아간다. 올해 63세인 마리 씨는 가족의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저녁 반찬의 주 재료는 뿔라또라 불리는 생선. 마을에서 손꼽히는 음식 솜씨를 자랑하는 마리 씨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요리는 생선 튀김. 마늘과 통후추를 찌어 만든 양념장이 생선 튀김의 맛을 좌우한다. 딸 넷이 모두 결혼해 외지로 나가고 막내딸인 아찰라 씨만 어머니 곁에 남아 주부 수업을 받고 있다. 양념장을 바른 생선을 기름에 튀겨내면 훌륭한 저녁 반찬이 된다. 마리 씨 가족은 클렁강과 태국만이 만나는 사뭇 송클람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 민물과 바다를 함께 끼고 있는 입지 조건 때문에 마리 씨의 식탁에는 민물과 바다 생선이 자주 오른다. 민물 새우에 콩과에 속하는 야채를 넣고 굴 액젓으로 간을 맞추는데 그 맛이 아주 일품이다. 마리 씨에게 음식 솜씨의 비결을 물어보았다. 액젓을 넣어 짠 간을 맞추는 또미암 뿔라는 맵고 시고 짠맛이 어우러져 그 맛이 아주 일품이다. 수도 방콕의 심장을 흐르는 짜오프라야 강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시작되는 태국만. 이 넓은 바다를 무대로 다양한 어부들의 삶이 펼쳐진다. 태국만의 바닷물은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기까지 1900km의 해안선을 따라 남으로 흐른다. 태국 남부를 흐르는 또 하나의 바다, 안다만해. 그 중심에 푸켓이 있다. 남부의 진주라 불리는 푸켓. 석회석 바위가 만들어내는 절경과 맑은 바닷물은 휴양과 스포츠를 즐기려는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인다.
대국만과 안다만해 이 두 바다는 태국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황금 어장이다. 두 바다에서 건져올린 신선한 생선들은 방콕 등 대도시로 팔려나가 유명한 태국 해산물 요리의 재료가 된다. 이곳에서 잡히는 생선은 종류가 다양하다. 게, 새우 등 가까운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도 있고 상어, 홍어, 참치 등은 먼 바다에서 잡혀온다. 먼 바다로 나간 배들이 싣고 오는 생선은 냉동된 것이 많다. 수산시장 근처에 마련돼 있는 해동시설을 거친 생선들은 인근의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간다. 태국의 해산물 요리는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요리법 또한 단순해 별 양념 없이 찌거나 구워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생강, 마늘 등 양념뿐 아니라 열대지방 특유의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다. 해산물 요리는 방콕 등 대도시 사람들이 선호한다. 회식이나 특별 모임 때는 흔히 해산물 요리집을 이용하고 있다. 태국인들은 게와 새우 요리를 가장 즐기고 있다. 해산물을 이용한 태국 음식 중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요리가 똠얌꿍이다. 똠얌꿍은 새우를 재료로 한 맵고 새콤한 맛이 나는 국이다. 똠얌꿍의 매운맛은 똠얌 소스라 불리는 고추기름에서 온다. 똠얌 소스와 함께 레몬그라스, 라임잎을 넣어 맛과 향기를 낸 국물에 새우를 넣는다. 생선 액젓과 레몬 주스를 넣어 짠맛과 신맛을 보충한다. 아주 매운맛이 나는 작은 고추를 살짝 빻은 뒤 국물에 넣어 저어주면 맛있는 똠얌꿍이 완성된다. 강한 향기가 나는 팍취를 함께 얹어 먹는다. 태국 남부지방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페차부리의 어촌마을. 방콕에서 남서쪽으로 165km 떨어진 이곳 주민들의 주 소득원은 고기잡이다. 이곳 사람들은 주로 게잡이를 하거나 생선 말리는 공장에서 일용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바다 오염으로 가까운 바다에서는 거의 고기잡이를 할 수 없어 수입이 예전 같진 않지만 태국만의 물길은 여전히 어부들의 삶을 살찌우는 원천이 되고 있다. 찐 게와 생선 액젓에 볶은 새우. 그리고 생선 튀김은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다. 여기에 간단한 국과 밥이 곁들이면 아침 식사가 준비된다. 태국 남부의 바닷가 마을들은 양념을 많이 하지 않은 가볍고 단순한 음식을 주로 먹는다. 방콕에 자리한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 태국을 찾는 관광객이면 한 번은 들리는 관광 명소다. 현 태국 왕실인 차크리 왕조의 궁전이었던 이곳은 불교와 국왕의 나라 태국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풍부한 자원과 그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인도차이나의 국가들이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온 반면 태국은 약 700년간 독립을 유지한 유일한 인도차이나 국가다. 교통 체증으로 악명 높은 방콕 중심가. 그러나 태국을 찾는 관광객으로 1년 내내 붐비는 태국 관광의 명소다. 쇼핑과 향락시설로 불야성을 이루는 파펑거리가 서민적인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라면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오리엔탈 호텔은 관광대국 태국의 얼굴이다. 오리엔탈 호텔이 운영하는 림남 레스토랑. 자오플라야 강변에 위치한 이 레스토랑에서는 태국 전통 무용과 함께 격조 높은 태국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과일이나 간단한 음료를 들고 나면 주 요리가 나오는데 보통 네다섯 가지 음식이 포함된다. 시고 달고 짠 생선튀김, 자스민 향이 나는 찜밥과 매운 커리, 닭고기와 새우를 넣은 샐러드, 야채볶음, 각 음식 사이에는 짜고 맵고 달고 신맛의 균형이 맞춰져 있다. When it's sour, it's not sour. It has, you know, sweetness or saltiness to back up. A soup, a vegetable, and a curry. So this is how you can choose hot and salty, slightly sour, salty. Salty, sweet, sour, a bit spicy. So this is the pronunciation of each dish. It's always, you know, this is spicy. This is not spicy. This is sour. This is sweet, for example. So you have the three flavors in one menu. 짜고 맵고 달고 신 네 가지의 맛의 균형을 강조하는 태국 음식의 특징은 열대 지방 특유의 다양한 향신료와 재료에서 비롯된다. 레몬 향이 나는 마구른 잎은 태국 요리에서 빈번히 쓰이는 향신료다. 그 열매인 마구릇은 레몬과 비슷하지만 훨씬 향이 강하다. 레몬 비슷한 향이 나는 레몬그라스는 음식의 신맛을 내는 기본 재료다. 매운맛을 내는 데는 고추가 쓰인다. 태국의 고추는 그 종류가 다양해 각각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 연두색 고추는 튀김용으로 이용되고 빨간색 큰 고추는 주로 커리 만드는 데 쓰인다. 남부지방의 해안가를 따라 내려가면 끝없이 이어지는 염전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그 질과 양에서 으뜸이다. 바다에서 잡히는 작은 생선을 소금에 절인 남플라, 즉 생선 액젓과 까삐라 불리는 고체의 새우젓은 태국 요리에서 짠맛의 기본이다. 태국 음식을 이야기할 때 코코넛 나무를 빼놓을 수 없다. 코코넛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코코넛 나무의 어린 열매는 음료수로 사용되고 지방질은 코코넛 밀크를 만드는 데 쓰인다. 코코넛 꽃은 팜 슈거, 즉 코코넛 설탕의 원료가 된다. 코코넛 꽃을 따낸 뒤 꽃대를 잘라내고 하루를 기다리면 수익을 받을 수 있다. 4월에서 9월 사이 꽃이 만개하는 시기에는 하루 두 번 채취도 가능하다. 당이 아주 높은 코코넛 꽃의 수액을 30분 정도 끓이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코코넛 설탕을 만드는데 가장 힘들고 중요한 일은 젓기다.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가며 약 30분간 저으면 코코넛이 응고하기 시작한다.
코코넛 설탕은 특별한 향과 부드러운 맛으로 태국 음식의 단맛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다. 티벳에서 발원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시아의 심장을 흐르는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태국은 라오스, 캄보디아와 접해 있다. 태국 북동 지역은 전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넓은 땅이지만 기후와 토양이 척박해 빈곤의 땅으로 불려왔다. 북동부 지역 사람들에게 메콩강은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원천이다. 강에서 잡아 올린 물고기는 북동부 지방 음식의 기본이다. 우리나라 봉선화처럼 여염집 담벼락에 기대 잡초처럼 자라는 나무가 파파야다. 그러나 그 열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쏨탐의 재료가 된다. 그린 파파야 샐러드인 쏨탐은 북동부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껍질을 벗겨낸 파파야를 잘게 채쓴 뒤 여러 가지 양념과 부재료를 넣는다. 레몬즙, 생선 액젓, 코코넛, 설탕물, 매운맛을 내는 고추는 기본간이다. 씹는 맛을 주기 위해 땅콩과 말린 새우, 토마토를 넣는다. 북동부 지역 쏨탐은 민물게장을 넣는 것이 특징이다. 쏨탐의 매력은 달콤하면서도 새콤 매콤한 맛이다. 미얀마와 국경을 맞댄 태국 북부 지방은 소수민족의 땅이다. 마약 재배로 국제적인 말썽을 빚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는 여전히 자신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소수민족들이 살아간다. 관광객의 증가와 몰아닥친 현대화의 바람 속에 관광의 대상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산악 밀림지대에서 살아간다. 치앙마이 문화센터. 북부 지방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매일 저녁 소수민족들의 무용이 공연되는 이곳에서는 칸톡 저녁 식사라 불리는 북부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칸톡은 태국 북부 지역에서 사용하는 계다리 밥상이다. This is a kantok dinner. Okay. This one is a fried cabbage. Okay. Fried cabbage. And this is a pork curry. Yeah. A pork curry. Oh, this nam pik num, Thai call nam pik num. It's very hot. Okay. And this is tomato chili paste. Yeah, a little bit hot. Okay. And fried noodle. Yeah. And fried banana, fried pork skin, and fried chicken. Okay. Cucumber with the vegetable, okay. คนภาคเหนือนะคะคนภาคเหนือเขาจะนั่งทานอาหารน่ะเขาจะนั่งทานล้อมกันเป็นวงนะคะแล้วเขาจะมีขันโตกอยู่เนี้ยนะคะหนึ่งชิ้นแล้วก็นั่งล้อมวงกันโดยที่จะมีข้าวเหนียวนะคะข้าวเหนียวโดยการว่าข้าวเหนียวเขาจะใช้มือนะคะใช้มือปั้นและทุกอย่างก็คือใช้มือจิ้มเข้าไปนะคะ dip everything in your mouth yeah okay ready okay Kantok은 티끄나무로 만들어진 밥상이다. 사라져가는 전통의 많은 것들이 그렇듯 칸톡 역시 의자에 밀려 농촌 지역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밥상과 양반다리에 익숙한 우리와는 달리 서양 관광객들에게 맨바닥에 앉는 것은 쉽지 않은 모양이다. 하물며 음식은 낯설기만 하다. This is a hot
in Spain is less. Well, that is totally different. That we normally don't have sticky rice, for instance, and well, never fried bananas. And we're not sitting at the floor and eating. 치앙마이의 밤거리. 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인 이곳은 동양의 신비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이국적인 곳이다. 치앙마이 야시장에서는 주변 소수 민족들의 뛰어난 손재주를 볼 수 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은제품, 조각품, 직접물 등은 치앙마이 관광의 대명사가 되었다. 치앙마이 중심에 자리한 후엄펜 식당. 전통 북부지방 음식만을 파는 이 집에서는 치앙마이 국수, 치앙마이 소세지, 치앙마이 커리 등 치앙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음식은 다 맛볼 수가 있다.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 집의 별미는 국물에 돼지고기 피를 섞은 카놈찐. 그리고 치앙마이 국수라 불리는 카오소이다. 후원팬 식당은 주방장이 두 명이다. 어머니 비파 씨와 아들 자라퐁 씨. 이 두 사람에게 맛있는 카오소이 만드는 법을 배워보자. 먼저 카오소이의 기본 맛을 결정하는 프리킹을 잘 볶은 뒤 커리가루를 넣고 커커넛 밀크로 반죽한다. 여기에 닭다리를 넣어 간이 배게 한다. 카오소이는 미얀마의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북부지방의 대표적 음식이다. 소금과 설탕을 넣어 간을 한 뒤 약 40분 정도 기다리면 카오소이가 완성된다. 카오소이는 면이 가는 국수와 노란 쌀튀김을 고명으로 얹어 먹는다. 튀김가루와 마늘, 향신료를 넣고 잘 반죽해 튀겨내는 치앙마이 닭튀김은 이 지역의 대표적 패스트푸드다. 맛의 기반이 되는 캥솜에 닭고기를 볶다가 레몬그라스 국물로 볶는 남똠가이. 그 맛을 내기가 쉽지 않지만 이 집의 별미로 꼽힌다. ความทํางานเราทุกอย่างใช้ของสดของสดมีคุณภาพแล้วก็สุดยอดนะรุ่นยายรุ่นปู่ย่าตายายเอาผักนี่สดทั้งนั้นเลยเนี่ยใส่เลยนะ เน้นทางอาหารทางเหนือสืบทอดมาแต่โบราณทางเชียงใหม่เป็นอาหารดั้งเดิม 30 ปีได้ครับอายุนี่รุ่นอายุเด็กๆอยู่นี่ 33 เส้นคนสุดท้องอ버지가 딸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솜씨를 전수하며 3대째 내려온 음식 맛. 이 지역 최고의 솜씨로 꼽히는 이 가게의 치앙마이 커리 맛은 어머니와 아들이 만들어가는 경험의 결과다. 사원의 도시라 불리는 치앙마이. 300여 개의 불교 사원이 몰려있는 치앙마이의 아침은 탁발승의 발걸음과 함께 열린다. 치앙마이 중심가에서 외곽으로 30분 거리. 200년 넘은 고무나무가 지나는 사람의 마음까지 상쾌하게 하는 이 길가에 스와일리앵 리조트가 있다. 인공호수 주변에 태국 북부의 전통 가옥을 그대로 재현한 이곳은 바나나 꽃 샐러드가 별미다.
the different the exactly different. 이것을 코코넛 밀크, 생선 액젓, 레몬즙을 넣어 버무리면 좋은 소스가 된다. 바나나 꽃 썰어둔 것과 삶은 닭고기 살을 소스와 함께 버무린다. 태국 북부의 중심 도시인 치앙마이에서 차로 30분, 메사 코끼리 캠프에서 코끼리들의 재주를 볼 수 있다. 밀림과 험난한 산악지대인 태국 북부의 환경 때문에 예로부터 코끼리는 짐을 실어 나르고 농사를 짓는 친밀한 동물이었다. 그러나 현대화의 바람은 밀림에 고속도로를 놓고 짐 나르던 코끼리들은 이제 관광객을 실어 나른다. 코끼리 훈련 캠프가 있는 메사에 위치한 뽕양 리조트. 이곳에서는 아주 특이한 향과 맛이 나는 야채와 버섯 샐러드를 맛볼 수 있다. 산악지대를 끼고 있는 태국 북부 지방은 기후가 서늘하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야채들이 자라고 이것이 음식에 특별한 맛을 낸다. It's very delicious, especially the mushrooms. We try to figure out what the secrets of the recipes. You use more herbs, and it's more spicy than our dishes. And we have different vegetable because this vegetable grows only in the tropics, I think. So it's very different from our dishes, but we like it very much. 이곳에서는 버섯뿐만 아니라 연줄기, 호박 어린잎 같은 특별한 채소를 많이 쓰고 있다. 겉보기에는 전혀 매운맛이 없을 것 같은 이 야채 샐러드도 그 양념장 때문에 매운맛이 매우 강하다. Making my eyes run. I'm so sad. 쌀과 코코넛 밀크는 태국 사람들이 즐기는 후식, 즉 카놈의 주 재료다. 갈색으로 변한 코코넛은 주스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코코넛 밀크의 주 재료가 된다. 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후식인 코코넛 밥 만들기. 잘 불린 쌀은 물기를 빼서 둔다. 코코넛 밀크는 밥의 맛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의 조절이 중요하다. 정도로 찰져야 한다. 바나나는 껍질을 벗긴 뒤 반죽과 함께 잘 으깨 놓는다. 반죽된 것을 바나나 잎에 잘 싸서 중탕하면 달콤하고 바나나 향이 강한 카놈을 먹을 수 있다. 코코넛 껍질에 붙은 지방질을 잘 발라낸 다음 곱게 채 썰어 달걀과 함께 국으로 먹는다. 카놈은 200년 전 포르투갈에서 들어온 것이다. 포르투갈의 후식 문화는 태국에서 카놈으로 정착했다. 외국의 문화를 자기화하는 태국 문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인도차이나의 문화 용광로 태국. 모든 문화가 그러하듯 태국의 음식 역시 사회 발전과 함께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문화적, 지리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태국의 음식 문화. 그 폭발하는 생명력이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태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